지금 몽골군이 불을 질러 투수대장경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전하, 아무래도 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대장경을 만든단 말이오? 전하, 거란군 지휘 패스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대장경을 만다오니 거란군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대장경을 만들면 몽골군도 반드시 도망갈 것이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분명 부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다시 대장경을 만들면 백성들에게 희망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래, 좋다. 어서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고 알리거라. 불교를 믿었던 고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몽고군을 위협하고 고려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고려대장경을 만들기 시작. 이후 16년 만에 8만 장이 넘는 고려대장경을 완성하게 됐다고 해요. 왜 그림으로 그려져 있냐고 하면요,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 불경을 이해했던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답니다. 대장경 안에는 부처님 말씀만 들어있어서 어렵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숨어있어요. 네? 저희가 아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토끼전, 별주부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도 부처님 불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본생경이라는 불경 말씀에 들어있는데 본생경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소유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 고려대장경 안에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맞아 맞아, 완전 신기했어. 아니 그런데 이 많은 고려대장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선생님, 고려대장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저희가요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많은 고려대장경은 어떻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경판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사람들을 각수라고 했어요. 8만 대장경을 새기는 데는 1,800명 정도의 각수가 동원됐고요. 1,800명이 동원돼도 글씨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도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새겼어요.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게 되면 썩거나 갈라지지 않나요? 네, 썩거나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가공 단계를 거쳤어요. 산에서 오래된 나무들을 골라서 바닷물에 2년 정도 담가두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각수들은 경판에 글씨를 새길 때마다 절을 했고요. 글씨를 새기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판을 바꾸어서 새길 정도로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이토록 글자를 섬세하게 새겨서 만든 고려대장경판에 먹을 발라 종이에 찍어내면 고려대장경이 되는 거랍니다. 우와, 이 대장경판 안에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이 8만 대장경판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정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이 문화유산을 기려서 고려 8만 대장경판과 대장경판전은 2007년 6월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에 등록됐어요. 선생님, 근데요 아무리 나무를 썩지 않게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2013년 현재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고려 8만 대장경판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대장경판전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지었기 때문이에요. 대장경판전이요? 그게 뭐예요? 아, 해인사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을 찾아 나선 대원들. 여기가 8만 대장경이 있는 곳이 맞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친구들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려대장경이 지금까지 보관될 수 있었던 비밀이 궁금해요. 스님, 여기서 팔만대장경을, 아니 고려대장경을 보관하는 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고려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 판정입니다.